오늘은 항균력과 마취작용이 우수한 대중나무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나무는 꽃받침이 마치 종을 닮았다고 해 흔히 종꽃이라 하고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때로 죽는다고 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서식지는 중부 이남의 산야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5~6월에 백색의 많은 꽃이 아래쪽을 향해 핍니다. 양지성 식물이지만 반음지 조건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고 건조하거나 추위에도 잘 이겨내며 토양은 가리지 않고 공해에도 강합니다. 꽃은 매우 아름답고 일시에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높아서 가로수와 공원수, 정원수 및 조경수로서 자생수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약명은 매마등이라 하고 약간 맵고 따뜻하며 폐화관 심장에 작용됩니다. 대중나무는 대표적으로 골절상과 타박상, 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통풍 등의 천연진통제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쥐가 내리거나 정맥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혈관성 정맥류에 문제가 생길 때 먹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과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정신성 흥분제나 각성제로 쓰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생활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꽃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차는 꽃과 잎열매 껍질 뿌리 및 줄기 등을 이용한 침출액을 마실 수가 있지만 대중나무는 꽃과 잎을 주로 차로 이용하고 다른 부위는 독성이 강해서 법제를 해서 탕제로 씁니다. 예전부터 대중나무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으로 관상이 제일 큰 목적이었지만 현재 약리효과가 많이 밝혀져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대중나무 꽃의 향기와 영양 및 기능성 성분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이들 꽃차를 만들어 마시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야생화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식용 및 약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입되는 꽃차의 종류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대중나무 꽃과 잎에는 항미생물 활성 및 항산화 효과,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작용, 소량의 마취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한 항균력으로 구취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이 밝혀져 치아 건강과 구강위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나무 꽃차 추출물은 잇몸 아메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충치 예방과 구취 개선에 제품을 만든다면 효과를 볼 것으로 높게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취작용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두통 심신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대중나무의 꽃은 개화가 시작되는 5월부터 꽃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양지 및 방근을 찐 곳에 3~5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방부효과를 내기 위해 솥에 넣고 증기로 살짝 쪄내서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나무는 열에 취약하여 꽃향과 약성이 금방 감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자연 건조시켜 차로 우려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3g 이하 또는 꽃송이 몇 개 정도 넣고 소량씩 달여 마시면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마시면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꽃차는 일정한 수준으로 세포수를 유지하고 면역세포의 생존과 생육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강원대학교에서 대중나무 전초 추출물로 항암활성을 알아본 결과 암세포 생육활성에 대한 선택적 사멸도가 1.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위별로 수피와 목부위 꽃에서 각각 72와 186, 200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나무는 모든 부위에서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작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세포 종양계사인자의 세포독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간암세포에서 생육억제 활성과 선택적 사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는 남성 전립선암에 미치는 항증식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열매에서 가장 강한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전립선암에는 건조된 대중열매 3~5g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해독이 되고 열매를 갈아서 산재나 환재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매에는 세포독성이 매우 강해서 전신마비 증상이 일어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 내복시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대중나무는 꽃뿐만 아니라 모든 전초에는 마취 및 독성작용이 있어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고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먹질 않는 게 좋고 전문가 상담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